조국 전 장관의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, 유죄 판결 받은 인사의 이름을 틀리게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조국의 시간 책 중에 금품 로비 유죄 판결 받은 여권 인사 언급 대목에서 야당 인사의 이름을 써놨어요. 금품 로비 진술한 서울예술종합학교 김민성 이사장은 신계륜, 김학용, 김재윤 세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썼는데,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은 김학용 전 야권 인사가 아니라 친학용 여권 인사였습니다. 그런데 이름은 같은데 성이 다른 신학용을 김학용, 무죄, 억울한 김학용 전 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조전 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, 결국. 직접 사과는 아니고 SNS에. 저 역시 김학연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, 이미 30만 부 이상 팔렸는데, 뒤늦게 SNS에 사과한 줄 올린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. 김승현 교수님,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그러게요. 이제 이름을 좀 혼동해서 이제 쓴 모양인데,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유죄를 받은, 뇌물수수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신학용 의원인 거고, 지금 그 이름을 김학용으로 잘못 써가지고 굉장히 큰 누를 끼친 거죠. 사실 정치인에게 다른 죄도 아닌 어떤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굉장히 오점을 남기는 어떤 일인데, 그걸 혼돈해서 썼다는 것은 김학용 전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이제 30만 부나 팔렸단 말이에요. 이미 어쨌든 3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책을 본 것인데, 물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도해 드리는 것들을 다 접하신다면 그 오해를 풀수 있겠지만, 모두가 이렇게 뉴스를 항상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발간돼서 읽혀진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해를 보전할 것인지,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, 만약에 이 손해가 너무나 막대하다고 만약에 김학용 전 국회의원이 생각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해서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그 피해자 김학용 전 의원은 이 졸지에 유죄 판결 인사가 돼버린 건데, 반응 나왔습니까? 혹시 지명 기자? 조금 전에도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요. 뭐 김학용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실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.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, 저는 어제 조국 전 장관의 사과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딱한 문장이 목에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사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, 먼저 출판사에서 사과문을 게재합니다. 그것을 조국 전 장관이 가져다가 본인이 한 문장을 씁니다. 저 역시 김학의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. 근데 전 저기서 저 역시가 목에 딱 걸렸는데, 책에 팩트를 체크할 책임이 물론 출판사도 있습니다. 하지만 팩트 체크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당연히 저자겠죠. 저자죠, 저자. 저 역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저로 인해서 빚어진 일로 사과하는 거고, 그것을 출판사가 오히려 사과한 겁니다. 아, 사과의 선호가 틀렸다. 그런데 어떻게 출판사가 사과한 것을 가져다가 저 역시 사과한다라고 하는 건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, 조국 전 장관이 사과를 여러 차례 했죠. 과거에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여러 차례 했는데, 그때부터 늘 사과가 이런 식이었습니다.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하겠다.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 이유 때문에 사과를 달라고 하는 건데, 계속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하는 거고, 이번에도 저 역시 사과한다는 겁니다. 저런 방식의 사과가 과연, 김학용 전 의원 입장에서 진정성을 느낄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. 조전 장관의 사과에 대한 이재명 기자의 돌직구 의견 들어왔습니다.